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마고등학교 과학부와 과학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과학부 교무실이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과 개원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복사기와 칼라 프린트도 설치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 과학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과학일실이 있겠고요.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일실은 건식으로 사용하는 곳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과학 수업과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리를 하면서 프린트기를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5개 구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과학2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2실은 조금 책상이 노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노트북이 있고요. 최근에 정리를 하면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찾았고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하였습니다. 무선 마이크 시스템 사용 방법은 추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두 개가 있고요. 각 실마다 분리수거함이 두 개만 있는데요. 종이와 그 밖에 재활용 용품으로 구비를 하였고요. 비커나 유리 같은 것들은 준비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3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3실은 보시는 것처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습식 실험실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생명과학이나 화학적인 실험을 할때 사용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3실에는 데스크톱이 있고요. 마이크 시스템이 기존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역시 최근에 정리하면서 무선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3실 옆에는 준비실이 있는데요. 네, 시약장이 두 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질은 식원 장치를 통해서 잠가 두었습니다. 각종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로 인해서 과학실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쉽지도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각종 실험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이 조금 더 깨끗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